1970년 8월 5일 수요일 흐림. 오늘은 아이들도 없고 심심해서 집으로 돌아와 방학책에 있는 33페이지 의사회를 하였다. 그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2의 1이었다. 또 3번의 가로 안에 써놓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방에서 사회책을 꺼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펴서 찾아내가지고 방학책에 답을 달았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놀았다. 8월 6일 목요일 비. 오늘은 비가 쏟아지다 그쳤다. 우리들은 마당이 질고해서 나가 놀지 못하고 집안에서 떠들썩거렸더니 어머니께서 떠들지 말라고 꾸중을 하셨다. 나는 동생과 도랑으로 가서 물장난을 하였다. 나는 큰 돌을 주워다 뚝싼 것처럼 돌을 쌓았다. 동생은 흙으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이자 곧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 것은 돌멩이로만 쌓았기 때문에 틈새로 물이 새 나와 터지지 않았다.